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서진 시스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서진 시스템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서진 시스템, 굉장히 어때요? 조금 사실 매일매일 저희처럼 서진 시스템에 대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솔직한 말씀드리면은 크게 뭔가 난해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는 종목이긴 해요, 솔직하게. 뭐 어렵거나 난해한 부분이 있나요? 사실 별로 없죠. 굉장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예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냥 뭐 너가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거가 뭐 이런 거지 하고 다음 날 보면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고점이 얼마였죠? 고점이 딱 3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서진 시스템에게 3만 원은 무슨 가격이에요? 그냥 저항 구간이 저항 구간. 그리고 밑으로 지지는 요렇게 깔려 있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 뭐 요렇게 정도 깔려 있는 그런 흐름이고, 결국 큰 틀에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상관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쌍바닥 하면은 꼭 진짜 뭐 차트 저 밑에 눌려 있어가지고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야 진짜 뭐 저점이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뭐 약간 그런 뉘앙스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W자형은 기본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요, 지지를 확인해 주는 걸두번 이상 해줬기 때문에 아 여기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여기는 지지 구간입니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게 모양이 W자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한 가지 더 삼중 바닥은 뭐예요? 한번더 저점을 높이면서 아 여기는 진짜 저점이 맞아 라는 걸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심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매수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지금 뭐라 그래야 되죠? 아니 괜히 지금 이거 뭐 이미 뭐 위에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뭐 이게 무슨 쌍바닥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고점에서 이런 걸 만들어 줘도 더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종목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뭐 ESS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 안 나오죠? 지금 뭐 한중 NCS 뭐 이런 애들 뭐 지금 움직임도 별로 사실 크게 없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피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 있어서는 바이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나 혼자 튀어 가야지, 튀어 가야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결코 쉽지 않다, 사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1선을 일시적으로 깼습니다만, 뭐 코스닥 21선 깬건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도 추세상으로 어때요? 맞고 밀리고 맞고 밀리고 맞고 밀리고 뚫고 지지받고 뚫고 지지받고 뚫었는데 다시 지지한 다음에 반등해 주는 거야. 이 추세를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아 그래 이제 추세 다 태우고 한 번만 돌려야지라고 하면은 요거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거 넘어가면 모든 이동평균선을 다 쌩까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거죠. 지금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지수 자체가. 근데 저거를 지금 반도체일지, 2차 전지일지, 바이오일지, 누가 저걸 끌어올려 줄지 지금 명확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돈을 밀어넣고 있지 않은 이유기도 하죠. 공격적으로 돈을 밀어넣고 있지 않은 이유기도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야 서진 시스템은 신고가 뚫어놓고 계속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쁠 거 없습니다. 지금 편하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한번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강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에 보시면 저희 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서진 시스템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홍대TV 주도주 체험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추가적으로 뭡니까? 응? 추가적으로 우리 뭐 해야 돼요? 주도체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저희 이제 뭐 자본시장법 개정되면서 아직 뭐 사실 정부에서 뭐 명확한 뭐 가이드라인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치만 뭐 일단 뭐 하지 말라는 거는 뭐 저희는 굳이 할 생각도 없고,
굳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카카오톡방 무료 체험 여러분들 같이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서진 시스템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